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올바른 호흡법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성대 단계, 성대 진동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가장 첫 발성의 단계, 저음 진동법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대는 이렇게 얇은 두 개의 근육판, 그리고 점막으로 된 점막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점막으로 쌓여 있어서 이 점막이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이 기초적인 아주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접촉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동이 있어야만 나중에 성량이 크고 또는 아주 이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연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저음의 진동 또는 이 진동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서 호흡이 성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점점 소리가 나오죠? 바로 이런 소리예요. 약간 신음소리 비슷하지만 성대의 느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 소리, 이게 바로 진동인데요. 이 진동을 가지고 발성을 만드는 법, 지금부터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동과 저음의 진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진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대가 처음으로 호흡을 받아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리인데요. 마치 그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우개 빌려달라고, 야, 지우개 좀 줘봐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성대가 닫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 이 소리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소리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호흡과 성대가 만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호흡을 내보내면서 성대에 이 호흡이 붙어서 성대가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공명을 일으키는 게 발성인데요. 그 가장 기초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노래를 다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음 부분에서 노래를 약간 이제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다른 소리로 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요.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일단 호흡으로 건드리는 소리, 이렇게 근데 이때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먹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 보면 후두를 내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두를 내려라. 근데 절대 후두를 억지로 내려갖고 막 이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뭐 또는 하품 소리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하는 가장 저음, 안녕하세요 하는 아를 아가 아니라 하라는 발음으로 이때 호흡을 그냥 마셨다가 이렇게 몸을 놔주듯이 여기에 성대의 소리를 살짝 넣어서 편하게 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이렇게 억지로 막 허스키한 소리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하게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초적으로 남자들은 한 1옥타브 도, 그러니까 가운데 C3죠. C3 도나 레, 미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도, 레, 미, 이렇게 한 3, 4음 정도의 연습만. 여성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조금 위의 소리로 요 저음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제 성대 닫기를 통해서 이 소리들을 딱 만들어줄 겁니다. 하를 이 소리를 만들어줄 건데,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 소리가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동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제대로 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요런 소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어떤 음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아까 아마 자막에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자막에 나왔을 건데, 그 연습들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주의사항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허스키한 소리를 내지 말 것. 하, 하, 이런 소리를 내지 마시고, 또는 억지로 너무 저음을 내지 말 것. 막, 그래서 후두를 억지로 내리지 마시고, 편하게 소리 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이었습니다.